저 같으면 이 공간을 라면을 넣을 것 같아요. 제가 샤워를 자주 하거든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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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시잖아요. 나올 것 같은데 좀 먹고 싶으면. 안 돼. 축구할 때 남아 TV. 축구할 때 남아 TV. 축구할 때 남아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공용 정원을 내집처럼 활용할 수 있는 세대도 있어요. 에어컨이 무려 5편에 퀸사이즈 침대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안방도 있어요. 3.3m에 샤워 부스도 있는 메인 욕실도 있어요. 개인적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2번 방과 모든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드레스룸이 있는 안방도 있어요. 오늘 현장은 지하 1층, 지상 14층 총 88세로 구성되어 있고요. 1층에는 필로틱 구조의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도 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 현관으로 들어오셔서 15인승의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부터 집으로 가시죠. 투룸 A타입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닥부터 비춰주세요. 네. 자, 바닥 보시면 성인 남자 2명 서 있을 공간 충분하고요. 밑에는 띠용시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3칸이고요. 가운데는 전실 거울이 있어요. 전실 거울 있으니까 옷 매무새 다듬으시면 되고요. 아, 제가 요즘에 일가소등 버튼의 유용성을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어요. 이쪽 보시면 일가소등 버튼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다치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나올 때 불을 다 일일이 꺼야 되는데 이걸로 막 이동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가소등 버튼이 있으니까 딱 한 번에 딱 껐다 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버튼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새 살 좀 빠져 보이는 건가? 좀 빠져 보이면 다행이고요. 그럼 백호 팀장님 집에는 일가소등 버튼 없어야겠다. 안돼. 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주방인데 여기 보이세요? 네. 이거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 수납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냉장고예요. 이거 옵션? 무료 옵션이죠. 좋네요. 냉장고 갖고 올 필요 없어요.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싱크볼 그리고 코브라 수전 라 있고요. 상부장은 화이트톤이고 하부장은 진한 네이비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3구 전기 레인지 있고요. 바로 위쪽엔 후드가 시공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방은 D자 모양이에요. 바로 아래 세탁기가 무료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삼성이죠. 그렇죠. 가장은 삼성이죠. 그리고 이쪽 비춰주시면 이쪽에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넣을 공간 충분히 있어요. 이 밑에 있군요. 수납장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3번 보이세요? 되게 예쁘네요. 예쁜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제가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주방 다 보여드렸고요. 주방 앞쪽에 있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안쪽 2번 방입니다. 쓸만한데요? 꽤 쓸만해요. 네. 2번 방 사이즈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쪽이 2.27m가 나오고요. 이쪽부터 되면 2.4m가 나옵니다. 이쪽 보시면 DP가 되어 있는데 사실 DP 된 거 말고 이쪽을 장을 놔도 돼요. 그러네요. 여기 약간 들어가 있어서 이 공간을 그냥 붙박이장 만들면 되겠네요. 장이 딱 들어가니까요. 2번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창문 보이세요? 네. 창문 안쪽엔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창문이 나 있으니까 차가운 통풍이 없죠? 없고요. 이 안쪽에 DP 된 것처럼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에 행거에라도 옷 수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2번 방 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쪽에 있는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오늘은 거실이고요. 거실 사이즈부터 알려드리면 거실 폭이 2.8m, 이쪽은 2.6m가 나옵니다. 폭이 2.8m 돼요? 그렇죠. 여기도 투룸 오피스텔 치고는 거실이 꽤 잘 나온 편이네요. 맞아요. 원래 투룸 거실이면 보통 2m에서 2.3m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2.8m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거예요, 투룸 치고는. 그리고 창도 굉장히 크니까 밖에 보이시나요, 지금? 네네, 정원이네요. 맞아요, 정원이 있는데 네. 이거는 세대별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공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커튼을 꼭 가셔야 되고요. 근데 네. 어차피 내 집 앞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써도 되기는 하잖아요. 맞습니다. 꼭 팀장님은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냥 제가 씁니다, 그냥. 하지만 누가 사다리 타고 올라오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공용이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오면? 누가 사다리 타고 올라올까?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옆쪽에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집 공기청정과 공기순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방 앞쪽에 공간이 좀 더 있는데 못 보여드린 게 있어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살짝 열어주세요. 여기도 있네요, 살짝. 네, 아담하게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엽네요. 저 같으면 이 공간을 라면을 넣을 것 같아요.
보시는 방과 같이 이쪽은 쇼파울러 사용하시면 되고요. 앞쪽은 아트홀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실 천장에 커다란 LED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실 전체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실 다 보여드렸고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오, 욕실 왜 이렇게 길어요? 아, 엄청나죠? 와, 진짜 길다. 아, 여기 욕실이 넓으니까 네. 제 기분도 굉장히 상쾌해요. 또 들떴다, 또. 일단 보세요. 오, 샤워 있어요. 습식 거실 완벽한 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샤워를 자주 하거든요. 거짓말. 거짓말. 우리 하시잖아요. 아, 문도 달려있으니까 습식 거실 완벽한 거고요. 여기 욕실 환기창 나 있고요. 위쪽에 해바라기 투전 사우나 1층이고요. 와, 이렇게 긴 거 넓은 거 전 처음 봤어요. 어, 진짜 여기는 욕실이 압권인데요? 최근 본 서울 욕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자, 샤워 파티셜 나와도 이만한 공간이 남고요. 바로 앞쪽에 세면대, 그리고 욕실 선반, 거울형 수납장까지 있고요. 밑에 양변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화장실 길이는요, 3.3m가 나오는 건데, 와.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화장실이 3.3m예요? 정말 큰 다용도실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샤워 부스를 넣을 수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메인 욕실 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앞쪽에 있는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아유, 편하게 앉아 계십니다. 아, 맞습니다. 정말 네. 아늑한 공간이요. 역시 아... 안방은 이래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안방 사이즈가 2.46m 나오고 2.68m 나옵니다. 어우, 너무 크네요. 아, 제가 좀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네. 자고 싶어요. 네, 사람 마음이 그렇다. 어...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누우면 자고 싶고. 안 돼! 일어나! 이래만 왔으니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퀸 사이즈 침대가 충분히 들어가고요. 여기는 화장대 들어갈 공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에 비춰보시면 오, 안방에도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삼성 아~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안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오피스텔인데 투룸인데 안방에도 맞습니다. 넣어주셨네요. 투룸에는 원래 거실에 에어컨이 딱 한 대 들어갈 경우가 보통인데 그쵸. 이 현장은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안방과 거실에 에어컨이 두 대가 들어가고요. 안방에 환기창이 나 있으니까요. 채광도 좋고 환기도 좋습니다. A타입 다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B타입 보러 가시죠. 자, 두 번째 타입 보여드릴 건데요. 두 번째 타입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전실 바닥부터 비춰주시겠어요? 성인 남자 한 명 서 있을 공간 충분하고요. 밑에 티움 시공돼 있고 신발 창은 두 칸입니다. 하지만 전실 거울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 보시면 일간 소등 버튼도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되고요. 바로 앞쪽에 메인 욕실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쪽에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당연히 위쪽에 해바라기 수전, 사우기 수전 1층이고요. 여기 샤워 파티션이 있어서 물티인 방지 용도는 되고요. 밑에는 세면대, 그리고 욕실 선반, 거울형 수납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양변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욕실 타일은 연한 회색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욕실이 A타입도 물론 3.3m로 컸지만 이쪽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쪽만큼 크진 않지만 파티션도 있고 욕실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네요. 어, 팀장님 표정이 네. 빨리 집 나와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표정인데. 메인 욕실 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쪽에 있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어, 여기 DP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지 여기 되게 예뻐 보이는데요, 방이? 좀 더 뒤로 빠져보시겠어요? 문부터 보여드릴게요. 문이요? 예. 아. 미닫이 문으로 돼 있는데. 아. 이쁘죠? 문 너무 이쁜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 자체가 네. 작업실 느낌 나지 않으세요? 약간 문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아까 A타입은 2인 가구 사기 딱 적당한 공간인데 여기 B타입은 1인 가구 사기 딱 적당한 공간이에요. 아, 그래서 문도 이렇게 좀 더 감각적으로 어차피 혼자 쓰니까. 맞습니다. 아. 이 공간을 개인적인 공간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2번 방 사이즈부터 알려드리면 2m 나오고 이쪽은 2.38m가 나와요. 아, 그럼 여기도 드레스룸을 쓰기에는 딱 좋은 사이즈인데요? 맞아요. 여기 안쪽에 공간 있으니까 네. 이쪽 공간에 장을 놓으면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 딱 좋은 공간이고요. 그게 싫으면 여기 DP된 것처럼 책상 놓고 컴퓨터 놔서 개인적 작업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고 이쪽 안쪽에도 보일러실이 있어요. 철문되어 있으니까 보일러 소음부터 방지해주고요. 이쪽에 창이 나 있습니다. 층간과 통풍 걱정 없습니다. 2번 방 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앞쪽에 있는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어, 거실 뭐 이 정도면 혼자 쓰기에 완전 좋죠. 혼자 쓰기에 충분한 공간 나오는데 네. 거실 폭이 2.47m 나와요.
오, 그러면 잘 나온 편이네요. 그쵸? 네. 이쪽이 약간 짧은데, 네. 솔직히 29인치나 30인치 TV 넣을공간 충분하고요. 여기 2인용 쇼파 넣을공간 충분하잖아요. 네. 혼자서 진행하기엔 딱 좋은 공간이에요. 아, 그리고 이쪽 폭이 2.5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굳이 소파 안 놓고, 이렇게 탁자나 상 같은 거 하나 놓고요. 거기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친구들 오면 거기서 술도 먹고, 이렇게 딱 좋은 사이즈예요. 내가 많이 그려봤다. 내가 많이 상상해봤어. 그리고 위쪽에 삼성 루프 시스템 약간 시공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에도 전열 교환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 닦기에 큰 환기창이 나 있고요. 전환기 통풍 걱정 없습니다. 거실 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쪽에 있는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오, 안방 사이즈 괜찮네요. 사이즈 괜찮아요. 네네. 안방 사이즈가요. 이쪽이 2.4m, 이쪽은 2.1m 나옵니다. 오, 괜찮네요. 괜찮은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아직 안 보여드린 공간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보세요. 네. 퀸사이즈 침대 놓고 이쪽에 지금 뭔가 공간 있지 않아요? 제가 손가락이 들어가는데? 저 자신만만한 표정 또 나왔다. 자기가 있잖아. 지은 것도 아니면서 왜 맨날 그래? 구조를 잘 빼냈어요. 아, 그래요? 이쪽에 공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고요. 바로 위쪽에 무풍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물이 옵션이고요. 창문도 나 있습니다. 층간기 통풍 걱정 없어요. 여기에 공간이 있으니까요. 자, 보러 가시죠. 네. 네. 여기 들어가 보세요. 아, 여기 그래, 보이세요? 그래. 너무 자신만만한데 또. 아, 나 진짜 참을게요. 네. 좋은 집 찾아왔으니까. 맞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미닫이 문이 되어 있죠. 오, 이 문도 되게 예쁘네요. 그렇죠. 감각적입니다. 네. 모던한 네. 느낌 나고요. 바로 들어가 보세요. 자, 맞습니다. 여기 드레스룸이에요. 어우, 드레스룸인데 꽤 크네. 괜찮네요. 네. 제가 아까 2번 방 드레스룸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방은 개인용 작업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혼자 살 것일 거면 여기에 충분히 다 옷이나 뭐 수트케이스 이런 거 수납 가능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네? 빨리 독립하셔야겠는데? 나? 여기 팀장님을 위한 집이에요. 바로 나왔어요. 대표님께 빨리 연락주세요. 자꾸 나 그렇게 부추기지 마. 그러면 진짜 마음이 동한다고. 나올 것 같은데 좀 먹고 오시면. 안 돼! 안방 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앞쪽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주방입니다. 뒤피는 것처럼 여기 조리공간 나오는데 여기에서 식사를 하셔도 돼요. 어, 되게 귀엽네요. 되게 귀엽죠? 네. 백곰 팀장님은 안 되겠다. 아, 저랑 어울리진 않아요. 이쪽 보시면 3구 전기레인지 있고요. 바로 위에 후드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수납장이 있는데 여기에 밥솥이나 바로 밑에 무슨 수납장이에요? 어, 여기, 아, 여기. 아, 여기에, 여기. 아,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 무료 옵션인데 여기 수납장이 있다고요. 여기 수납 공간이. 아이씨, 잘 가르쳐줘요. 네. 밥솥 넣은 공간 충분하죠. 네. 상부장은 화이트톤에 하부장은 진한 네이비로 시공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에 싱크볼 나 있죠. 네. 후보자 수전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안쪽에 냉장고가 무료 옵션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싱크대가 요 정도면 꽤 넉넉한데요? 여기 아, 원래 오피스텔은 요거보다 조그만 거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네. 하지만 여기는 투룸인데 불구하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넉넉한 주방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그렇네요. 여기가 냉장고입니다. 삼성이죠. 네. 저 위에 공간에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먹고 싶을 간식을 숨겨놓을 것 같고요. 저기 네. 수납장에 살 빼라 했지. 오늘 현장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현장이 좋은 게 뭐냐면 현장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여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고요. 신혼부부나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여의도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용이한 위치에 있고요. 여의도까지 25분이면 버스로 출퇴근 가능하세요.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 신풍역이 있고요. 도보로 880m입니다. 오늘 현장 분양가는요. 3억 3,600대부터 3억 6,700대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신용조에 따라 최대 대출이 70%까지 나오고요. 갭투자는 분양가의 10%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세한 분양가와 실입주금은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로 은밀하게 전화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